glow. Especially for you.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특별한 이유. 에버글로의 듬직한 리더 이유입니다. 예. 나 온다. 내게 온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버글로의 상큼함을 맡고 있는 온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춤추는 메인 보컬 미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버글로에서 매력적인 눈빛과 패션과 뷰티를 맡고 있는 아샤입니다. 예. 준비가 됐어. 준비가 됐어. 네. 봄봄 초콜라. Go up to the sky. 네, 사실 저희 미야키 선생님께서 저희 에버글로의 안무를 맡아주셨다고 얘기를 했을 때 정말 너무 깜짝 놀랐고 또 굉장히 설렜었던 것 같아요. 만들어주시기 전에 저희를 한 번씩 저희 춤추는 걸 보고 가셨어요. 근데 그때 되게 강렬한 막 카리스마 이런 거를 받고 가셨다고 하셔가지고 아마 그 모습을 보고 저희 안무를 좀 더 카리스마 있고 걸크러쉬하게 만들어주시지 않았나. 네, 리아킴 선생님, 저희는 에버글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봄봄 쇼콜라 첫 데뷔곡 안무를 멋있게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느낌을, 리아킴 선생님만의 느낌을 잘 살리려고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을 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정말 앞으로 훨씬 더 열심히 할 테니 저희 믿고 맡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선생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저희한테 타이틀곡 봄봄 쇼콜라 데모를 처음 저희한테 들려주셨던 그 순간을 진짜 잊을 수 없을 만큼 행복했어요. 어려워했던 파트가 있어요. 봄봄 쇼콜라에서 이제 더 크게 외쳐세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웠는데 그 파트를 이겨내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저를 보고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세계적으로 생명을 더불어주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어라, 더 유명해져라 이런 뜻으로 지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 미아는 한자어로 아름다운 아이인데요. 이거는 회사에서 무대에서 정말 아름다운 아이가 되라고 회사에서 지어주셨어요. 아름다운 아이가 되기 위해서 무대에서 훨씬 더 멋있게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다라는 뜻이 스페인어로 파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보시는 모든 분들의 그런 마음속에 파도처럼 이렇게 밀려 들어가라 그런 의미에서 좋은 뜻으로 지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밀려 들어갈게요. 네, 저는 그 자기소개했을 때도 말했듯이 Especially for you 라는 뜻인데요.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특별한 이유, 그래서 이제 이 이유가 됐습니다. 줄여서 이유언니! 엄마입니다? 엄마인 이유는요, 되게 애들도 잘 챙겨주고 청소 같은 것도 지휘를 잘 하고 저희 사이에서 엄마라고 불릴 정도로 네, 저희를 잘 챙겨주는 것 같습니다. 아빠 같은 멤버는? 나? 아, 저희 결혼했나봐요. 저희가 사실 룸메이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팀에서 엄마 아빠를 이렇게 준비가 됐어? 슈트스 시절부터 저를 굉장히 많이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응원해주신 저희 팬분들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렇게 정식 데뷔를 했으니까 앞으로 볼 날도 엄청 많고 이런 컨텐츠들로 자주 찾아뵐 테니까요.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기대도 많이 해주세요. 사랑해요. 네, 저희 드디어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진짜 이번에 앨범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원래 원래 꽃길만 걸어요. 예! 사랑해요. 달콤한 너의 꿈을 햄햄햄 5, 6, 7, 8 혹시 꿈에
될까? 우리라면 함께라면 영원히 약속하고 싶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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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가 됐어? Everything, everything. 귀여운 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뽕뽕 초콜라 동물들을 굉장히 귀여워하고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미아가 가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조련사나 이런 애견 카페에서 강아지들을 관리하고 진짜?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원래 사실 꿈이 수의사였어요. 오~ 잘 맞추네요. 네. 원래 꿈이 수의사인데 저를 되게 잘하시네요. 이유 언니는 약간 활동적인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언니의 특기를 살려서 치어리딩 선생님이 되지 않았을까. 약간 첫 쇼케이스 때 많은 팬분들이 와주셨거든요. 진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진짜 벅차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에 또 저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저희 대표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진짜 대표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대표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장 많이 나는 에버글로의 멤버는? 짠! 나라서 하루 24시간 네, 감사합니다. 많이 먹는 에버글로 멤버는? 하나, 둘, 셋! 아니 이런 거 말하면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안 나서 맞아요. 무대에서 이제 힘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밥을 꼭 잘 챙겨 드세요. 제 애교가 많았어요. 하나, 둘, 셋! 그런가 봐요. 패션스타 같아. 오! 오! 지금까지 에버글로였습니다. 레디?